좀 서로 떨어져서 애인처럼 지내면 진짜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궁합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국영예신당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방영 중인 우리 이혼합시다 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선생님? 네네, 네. 들어봤어요. TV도 봤어요. 아, 그거는. TV를 요거 보셨구나. 네. 요번에 좀그 이웃 커플, 최고기 육개미 커플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두 분의 궁합을 여쭤볼까 해요. 궁합이요? 예, 재결합의 가능성도. 네.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사주를 좀 불러드릴게요. 불러주세요. 네. 자, 최고기, 네. 본명 최범규. 네네. 그리고 음력이고요. 네, 여성분은 네. 육갯잎, 네. 본명은 유예린. 네. 이 최고기 씨 같은 경우는 부모와 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따로 나왔을 때 자신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모님하고에도 이 궁합이 있는데 이분 사주에서는 좀 공망이라는 게 겹쳐 있는데 이 공망이 겹친 분들은 부모 혜택을 받기 힘들어요. 같이 산다거나 같이 모시고 있으면 가까이 지내면 좀 내가 힘들고 흔들리는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데 이 고기 씨 같은 경우는, 최고기 씨 같은 경우는, 목표감이 굉장히 뚜렷한 사주예요, 이분도. 그러니까는 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런 분이시고, 또 이분은,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끼를 발산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사주상 보면 가을철의 꽃, 아니면 붉게 물든 낙엽, 좀 매력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능이 좀 강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기가 센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근데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기가 너무 센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센 사주예요. 무속에서 보면. 최고계 씨 자체가 센 사주이기 때문에 센 여자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면 자기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자는 잘 만났다고 봐요. 육개잎 씨를. 왜냐하면 이 육개잎 씨는요, 기가 센 사주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두분 사이는 궁합적으로 괜찮은 궁합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최고기 씨의 24세 대운, 그때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인데, 사실 이거를 해결하는 그 시기는 34세나 되셔야 돼요. 이런 갈등을, 뭐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좀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두 분은요, 어떤 궁합이냐면요, 좀 서로 떨어져서 애인처럼 지내면 진짜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궁합이에요. 두 분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최고기 씨의 사주를 제가 지금 풀어보면 뭐가 있냐면, 이분은, 사주에 여자가 많고 돈도 많습니다. 이성이 많이 분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사주, 그런 성향을, 심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성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미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에 대한. 아,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34세 대운으로 넘어가시는 그때부터는 재결합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네, 높죠. 그리고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끈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시도가 되시고 또 재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다. 뭐든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좀잘 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궁합은요. 지금 이 운기상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운기이기 때문에 좀그 시간을 좀 잘, 때를 잘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대를 좀 해보면서 좀 저희가 시청을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좀 기대는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최고기씨랑 육개님씨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냥 주말 부부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 떨어져 지내면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이 있다는 걸 사실 이분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좀 이분들이 이제 앞장서셔서 또저이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또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저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까지? 네. 다음에도 좀 재밌는, 그리고 또 신선한 컨텐츠 들고 올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